야야야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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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싸 이게 원래 장소 옮겨다는 게 중요하거든. 너무 깊이 넣지 말고. 대박이다. 신봤다. 이런 내용을 들래. 힘든 것 드네요. 강화군 울포리 선착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30년 지기 삼총사를요. 강화도 앞바다에 있는 섬 세 개가 있는데 아차도, 오름도, 주문도 중에 저희 이제 주문도를 가볼 생각이에요. 사실 내륙으로만 다녔는데요. 오늘 섬에 들어가는 건 처음이에요. 예, 예, 예. 이 차도 출세했어요. 섬에도 들어가보고. 그냥 섬 여행 아니고 캠핑카 타고 가는 섬 여행입니다. 강화군 울포리에서 주문도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성모도 앞 섬 삼총사 중 마지막 섬이죠. 그런데 첫 번째 섬 여행지로 주문도가 뽑힌 이유는요? 야, 여기 백합이 이렇게 많이 난다잖아. 주문도에도 백합이 나와? 그럴까요? 오, 그래? 오, 후배가 여기를 왔다 갔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여기 백합 조개가 비싸잖아. 근데 황망탱이를 잡아 사진을 올렸길래 섬으로 딱 이 캠핑카 끌고 들어와서 여행을 딱 한다니까 괜히 그 설레는 느낌, 뭔가 좀 새로운 아주 특이한 느낌, 그냥 좀 설레는 느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강화군에는 강화부터 보름도까지 섬 다섯 곳에 총 310km 걷는 길이 있죠. 강화 나들길. 그 중에 12코스가 바로 주문도입니다. 그런데 나들길 좀 달리나 싶더니 바닷가에 캠핑카 세우고 무슨 채비를 하나요? 아니, 수족기들도 6개. 아이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아, 반갑습니다. 올라가시죠. 예. 백합을 잡으러. 경운기 타고 조개잡이 가는군요. 서해하면 갯벌이죠. 주문도도 전체 11km 해안 중 4km가 갯벌인데 이게 다 조개밭입니다. 얘기는 좀 들었어요. 저기 앉은 자리. 아, 앉은 자리. 이렇게 놓고 허리에 걸고 손으로 조절을 해야 돼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주고 야채 들어가면 눌러주고 뒤로 가면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오, 걸렸다. 걸렸죠? 아, 호비만 필요하네요. 예, 백합. 오, 탐스럽습니다. 100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거 백합이라 그래요. 여기 주문도에서는 상합이라고 부르죠. 너무 깊이 넣지 말고. 잘 안 되나? 의뢰가? 끌개를 쭉 당기다가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면 그게 백합인데요. 오, 눌러주고. 야, 이게 높낮이 조절이 기술이네. 우와.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신봤다! 한 10년 전만 해도 전부 다 그만했더랬는데, 올해는 아저씨가 없어. 옛날에 많이 났죠. 보통 그냥 나오면 많이 잡는 한
한 30만 원을 주도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다 이렇게 잘린 것만 나와야 조금 것만 나와 그 전에 커서 옛날에 나 줍니다. 아까 저 잡은 거 전부 다 잘했는데 지금은 뭐 있어야지. 왜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왜 없어졌어요? 하도 잡아먹으니까 전부 다 부서졌겠지 뭐. 조개구이 식당 최고 인기 메뉴가 백합이다 보니 그런 사정이 있군요. 그나저나 삼총사는 아직 소식이 없네요. 네. 아, 이게 약상합이라고 해요. 약상합이요? 약상합. 상합. 네, 네. 상합 중에서도 네. 이제 몸에 좋다는 약상합이에요. 여기에서 잡는 상합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한다고. 예. 왜요? 네? 제 고장이니까요. 빙고 맞네요. 또 나왔어. 다 걸렸는데. 박철성 씨 성공했나요? 이미 걸렸는데. 어, 잘한다. 됐다. 오, 이번엔 좋아. 딱 그 걸리는 느낌이 뭔가 이렇게 저 가다가 덜컥 한 곳에 딱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딱 그걸 자리 그 자리를 보면 딱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걸렸다 하는 느낌이 딱 드는 게 이게 낚시하는 거하고 또 틀리네요. 사진 따기가 힘들잖아요. 큰 거는 조금 질긴 맛이 나고 우리도 조개를 잡다가 막 깨지고 그러면은 네, 가름없죠. 즉석에서 그냥 까먹거든요. 이렇게 해서 와 유일하게 이게 조개가 맛있어. 해감 안 시키고 먹는 게 이거예요. 와 정말 껄도 안 들어 기가 막히네. 조개 잡다가 갈증 날 때 이거 하나 탁 깨트려서 먹으면 맛있어. 한번 먹어봐요. 정말 맛있어. 와. 해소되고. 그러네. 자,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너무 맛있다. 살이 그 갑오징어처럼 그러는 약간 이렇게 톡 튀는 그런 맛이 그치? 있네. 부드러움 한 치. 그럼 이제 얘는 주로 어떻게 백합을 해서 제일 많이 먹어요? 민물에 씻질이 많고 예. 조개에서 나오는 물로만 씻어가지고 쪽 예. 예, 건져놨다가 소금 그냥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젓도 담고 전도 해서 먹을 수 있고 까서 회도 먹을 수 있고 예. 회로 먹는 게 진짜 맛있네. 백합 잡는 재미에 하마터면 밀물에 갇힐 뻔했다죠. 갯벌에서 아이들처럼 신났던 삼총사 다시 섬 구석구석 드라이브에 나섭니다. 민박을 빌려갖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묵는 거 하고요. 내가 여행하다가 그 좋은 자리를 발견하고 노을 지는 광경을 다 보고 저녁 먹고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씻고 잠자리 드는 거 하고는요. 여행의 맛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떠나는 겁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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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 가.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딱 좋아. 야, 해도 저기 딱 보이네. 와, 야, 여기 좋다, 이 자리. 딱이다. 그러면, 그러면 형, 여기 좋겠다. 딱 좋아요. 저희가 저녁 때 노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변이 경관이 딱 터져 있어서 좋고요.